예, 라이. 그걸 못 봤어. 죽었구나. 우와. 오 마이 갓. 와우. 와라! 안녕하세요. CY입니다. 오늘은 크랭크 시한폭주 모드를 해볼까 합니다. 사격장 적화장이 빠져서 뛰어다니기가 밋밋했는데, 시한폭주 모드는 전장과는 상관없이 계속 뛰어다녀야 되니 저같은 런앤거너들에게는 정말 좋은 모드죠. 시한폭주 모드는 일반적으로 적을 죽으면 이속이 빨라지고 타이머가 생기는데, 이 타이머가 0이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 내에 계속해서 적을 사살하면 시간이 리셋이 됩니다. 계속 뛰어다니는 게 강요되는 모드라 캠퍼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 없어. 야, 안 돼! 나 좀 줘! 아, 진짜. 와우!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려는데, 씨. 좁은 방이라. 없을 거라 생각했지. 무조건 봐야 되는 공간인데. 와우. 초대박. 이건 안 터지나? 14킬인데 이게 What the